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만이에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뭔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요거트 케이크와 그리고 크랩 케이크 그리고 뭐였죠? 롤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롤케이크입니다. 자, 이세 가지 전부 다 저희가 다 반죽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진짜 오늘 네. 좀 많이 만들었어요. 오늘 진짜 너무 늦게까지 고생해서 만든 우리 마니에게 감사의 말씀을 네, 전합니다. 재밌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여러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늘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화이팅. 자, 맛있게 한번 빨리 먹어봅시다.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죠. 비주얼이요? 네. 꼭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자, 먼저 롤케이크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 롤케이크는 스펀지 케이크 케이크. 주가 되는 가루로 반죽을 해서 만들었고요. 돌돌돌돌 말아서, 자, 안에는 딸기찜이 들어가 있어요. 딸기잼이. 방금 뭐가 심해? 아잉,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니가 제일 심해. 뭐지? 니가 제일 심해. 롤케이 유정둥절. 자, 이거는 크레이프 케이크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일반 크레페 믹스, 그 반죽을 한게 아니라, 핫케이크 반죽을 조금 묽게 해서, 이렇게 크레페 피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맛있겠죠? 위에는 코코아 가루예요. 코코아 가루를 뿌려놨어요. 네. 코코아 가루. 전 그냥 알겠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칼도 준비해 주셨나요? 다 자르, 네,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석류 바닐라 케이크입니다. 자, 보셨죠? 석류 바닐라 케이크. 위에는 체리가 올려져 있어요. 체리. 네. 체리찡. 자, 석류 바닐라 케이크. 조명빨 좀 봤고요. 자, 석류 바닐라 케이크입니다. 석류. 자, 요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위에 올려져 있는 거는, 체리예요. 체리. 아, 석류 바닐라. 아니야. 메인 시트는 바닐라예요. 바닐라. 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크레이프요? 잘라보겠습니다. 단면지만. 무엇입니까? 아, 너무 배고파서요. 잠깐 일로 갖다 주시겠어요? 그래요? 밥? 잡고 잡아줄래, 그러면? 이쪽 잡아주세요. 이거 잘 잘릴까요? 추아가 오빠, 저를 먼저 먹어줘요. 많이 움직이십시오, 많이. 제가 더 잘합니다. 왔다 갔다 많이. 주댕이 똑똑하세요. 추아 최근가? 요야오. 오야스미가 뭐죠? 잘 자요. 네? 잘 자요. 마야스미는 뭐죠? 말씀이 뭡니까? 없죠. 네. 돌려주세요. 마야스미는 많이 잘 자입니다. 네. 시댕은 뭐예요? 네, 그건 제님이 잘하시는 욕이죠. 내가 좀 맞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하는 장이 있으면 저는 그런 거안 해요. 왜 물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유튜브 브랜드 놀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유튜브 프렌드, 아이. 뭔 하임이가 쏘리예요, 저 쏘리. 제이님 is kind. 자, 단면 한번 보겠습니다. 간탄해, 또 재미냈나? 마녀뻔을 꿀잼.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나아지 안 돼요. 큰 포크로 미끄러졌어요. 영화 총출동. 스미마셍. 와우. 콤방와.
이대로 가십시오. 콤방와 잡아요. 스미노 마생. 자, 먼저 여러분께 담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담면, 담면. 여기에는 딸기잼과 그리고 요거트가 들어있습니다. 요거트 크레이프예요. 요거트 딸기 크레이프. 와, 단면 찍인다. 벤츠정 천에 잡아주세요. 저도 좀 돌아가 봅시다. 여튼 우리야. 자, 후딱 먹어볼게요. 앞쪽 신발 세팅하세요. 자, 준비가 끝났네요. 대망의 시식식. 뭐 자꾸 와시오 와시오 그럽니까? 자, 여러분 이거 봐. 좀 다녀야 되겠다. 그렇지, 사이 사이에 캡처 캡처. 아, 캡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뿅. 근데 저 모자 쓰고 저리 마시는 맛이니 더 귀엽고 좋네요. 아이스크림 소녀 커버인가요? 맛있게 먹어줘요. 아이스크림 소녀. 들어오십시오. 싫어요. 적당히 하십시오. 저는 이게 제 낙이에요. 유일한 낙이에요. 언제 어디 가서 이렇게 이쁜 척 하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자, 한번 잘 썰어서, 처음엔 썰어서 먹겠습니다. 이도가 천해라고, 적당히 하라고, 자제하라고, 왜? 들어오자마자 내 눈! 그걸 또 썰어서 그렇게 먹을 거예요? 네. 아니면 한 입만 보여드리는. 겹증이 안 먹어요? 네, 저는 그냥. 위에 고파가루 뿌려. 햇버드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햇버드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한입 드세요. 아, 햇버드님 고맙습니다. 아, 이어폰 꼽으라 어떤 뭐. 애교 적응 언제 될까요? 하, 몰라. 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너희는 이브가 아니지. 맛있네요. 어머머, 완마, 완마. 역시. 상큼하네요. 역시 학계 가루로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네네, 일단. 이거는 제가 착안해낸 거예요. 오한마천에 드디어 먹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통도 많이 못하고. 어때요, 마니친? 상큼하네요. 상큼상큼해. 이도가 고마워.
이도가 고마워. 이도가 빨리야 해. 전 돌돌 돌 도도 도도 비리리냐. 한 방에. 그래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일반 크레이프 케이크는 그 크레페 피가 맛이 그렇게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 먹으면 좀 그렇고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데 네. 나한테 이거밖에 안 먹었어요, 삼복님. 좋아요. 이거 위에 있는 거 석류가 아니고 이거 체리예요, 체리. 네, 체리입니다, 체리. 핫케이크 가루라면은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진짜. 진짜 네. 맛있어. 일반 크레프 케이크 있잖아요. 먹었을 때그 느낌이 아니 어때요? 훨씬 더 맛있죠? 맞습니다. 이독증. 핫개가루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언젠가 인증할 날이 오겠죠? 탄핵 뭐해? 예, 당장. 방귀 기능 중이야? 자, 여러분, 아. 몇 개예요? 세 개면. 세 아, 두 개요? 개면 돼요. 아. 만들어 먹는 게 맛있긴 하네요.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겁나네요. 이것도 맛있고. 이거 한번 먹어봐. 이쪽 단면 해야 되나? 네. 굳이, 굳이. 이거 너무 맛있어. 우유 좋아해요. 응? 우유 이제 어땠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군요. 우리 빵 만드는데 다 써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대. 우유도 아까 마트에서 마니가 산다고 했는데 우유 결국 안 사와서 앞에 그 편의점에서 샀어요. 아, 슈퍼에서 샀어요. 아, 네. 편의점에서 샀어요. 자, 다음 롤케이크. 롤케인. 자, 여러분, 롤케 한입 드세요. 롤케이크 한입 드세요. 와, 이거 여러분 강추합니다. 이동님, 아, 핫케이크 만드는 게 되게 쉬운데. 이거 진짜 맛있어. 솔직하게 말해봐요. 어때요? 어떤 거요? 케이크. 아, 크레이프요? 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뽀로롱님께서 움츠 크레이프는 어때요? 그거 보통? 네, 보통이었습니다. 아, 맛이 없진 않는데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저희는 블루베리 먹었거든요? 그냥 어떤 게 보통이었습니다. 있냐면 매장에 케이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틀째 된 거를 먹는 거랑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루 된날 먹는 거랑 또 틀려요. 그쵸. 금방 들어온 거 먹는 게 제일 좋고, 맛도 틀리더라고요, 그게. 역시 그녀의 입맛은 일반인과 다른가 봐요. 왜? 아,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어. 네, 맛있긴 맛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진 않고, 맞아. 복불복, 복불복. 근데 평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면요. 안에 들어있는 그 있잖아. 생크림이 좀 시간이 지난 거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떼보면 크림이 싹다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덕지, 덕지, 덕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살때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서 먹으면 한복에 먹는 게더 나은 거야. 살때 이거 언제 들어왔어요 하면
저분들은 다, 이거 다 오늘 들어온 거예요. 다르잖아요. 네네. 침 튀겨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빠바에서 그 생딸기 치즈케이크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주문해서 먹었잖아요. 맛이 틀렸어요. 맛이 틀렸어요. 맞네요. 안 그래? 맞네요, 맞네. 엄청 맛있었어. 아. 예약을 이틀 전에 미리 해놓고 가져왔거든요. 괜찮네요, 그거. 그렇게 먹는 거. 그래서 크레이프 케이크나 약간 뭐 생크림 많이, 아무튼 좀 맛있는 케이크들은 주문을 미리 해놓고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귀찮아도 한 이틀 전에 예약해놓고. 네, 괜찮네요, 그거.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아니, 빠바도, 그, 빠바 며칠, 그, 얼마 전에 우리 그거 먹었잖아, 버터크림. 못 봤습니까, 유정님? 빠바든 뚜레든 상관없이, 맛없는 거 맛없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쵸. 그 케이크 맛있게 드시려면은, 그 주문하면 이틀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죠. 피곤할 텐데, 3시간 넘어서 맛있다고, 요, 고맙습니다. 오늘 베이킹 성공이네요. 우리 언니는 입맛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 맛있어요. 근데 저희는 라리 케이크도 먹어봤었거든요. 네. 라리 케이크 맛있었어요. 반면에 기다리고 있네요. 버드님께서는 증가 케이크가 상큼할 것 같아요. 성류가 들어갔어. 기다려보십시오. 이 단면 좀 그런데. 자, 접시 되세요.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뭐, 굳이 이거 단면까지 보시려고. 브로롱님께서, 네. 라리 케이크가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내일 드실 거라고. 아, 라리 케이크가 더 맛있어요. 크레이프가 더 맛있는데, 그 움쭈 케이크는 31,000원이에요. 31,000원인데, 라리 크레이프 케이크는 5만원입니다. 네. 5만원이에요. 맞아요. 좀 비싸죠. 부담스러워. 그리고 일찍 가야 돼요. 라리 그, 케이크 네. 하시려면은. 라리 케이크, 라리 케이크는 조금 일찍 가셔야 돼. 5만원. 아, 초코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보통. 다음엔 보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 갖고 가실래요? 아니, 나중에 먹겠습니다. 앞에 갖고 와요, 그래도. 아니, 아니, 됐죠, 누가? 예, 아니, 아니, 아니. 오늘 3.5만원 케이크도 부담이었는데, 해퍼드님. 35,000원. 그니까, 어떤 거요? 아, 딸기 케이크. 맞아, 딸기 케이크. 그 생딸기 치즈 케이크 얼마였죠? 파바, 그 파바가. 38,000원. 아, 28,000원이었어요? 네. 아, 맞아. 요즘 케이크 다 30,000원대잖아요. 네.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뾰로롱님, 그래도 움트 케이크 드셔도 괜찮아요. 움트 케이크. 네. 베이직 생크림으로 드세요. 근데 그거 있잖아. 라리 케이크 선물이랑 별풍 500개랑 먹어도 좋으세요. 별풍 500개요. 아니, 그건 우리가 나중에. 딴 걸 뭐 사먹을 때 쓸 수 있잖아. 살 때. 깻잎 살 수 있잖아. 더 좋은 재료를 살 수 있죠, 그럼. 어? 집 근처에 둘 다 있어요, 뾰로롱님? 아하. 아하. 크레이프 케이크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셔봤으면, 보셨으면, 내일 약간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잖아.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라리 케이크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 일찍 가셔야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라서. 그리고 얘 전화하고 가세요. 꼭 전화하고 가세요. 꼭 전화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아, 처음이에요? 그러면 라리 케이크 드세요. 아, 다른 거 먹어봤는데 크레이프가 처음이에요? 라리는 조각 케이크 사시고, 라리는 조각으로?
네. 그럼 둘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네, 진짜 아침부터 금방 떠, 없어, 없어. 네, 팔릴 수가 있어요. 평일에 가도 그 라리케이크 가면요. 저희는 그 압구정동 가서 먹었었는데, 카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건물에 건물 카페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없어요. 다 그냥 다른 케이크만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케이크. 탄핵증. 왜, 어디가? 탄핵? 어디 갑니까? 졸려? 눈이 침침해요? 어제는 잘 버티더니. 결명제 먹어. 탄핵. 결명제 먹어. 아, 담면 보여줬어요. 이거 담면 안 봐도 되죠? 지금 보이네요. 담면 안 봐도 되죠, 이거는? 지금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네, 보이는 게 전부예요. 네. 잘 보이네요. 네. 잘 보이네요. 오늘은 야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헐랭이. 주무실 시간 됐습니다. 네. 탄핵이 주무셔도 돼요. 아쉽지만 주무셔도 됩니다. 맛이 어때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입 드세요. 아, 끈. 요 가운데 망고잼이 들어가 있어요. 예, 시트 사이사이. 탄핵 갔어. 탄핵 갔어. 있을 모르겠네. 이슬님 계시긴 한데 말씀이 없으시네. 자, 여러분 크레이프 추천합니다. 뭐요? 크레이프 추천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무 좀 이상해. 누가요? 뭐. 왜요? 야, 쟤는 똑같은 말 하실 겁니다, 근데, 드시면. 빨리 드셔보십시오, 일단. 석류 맛? 많이 안 나요. 네네. 원래는 이게, 바닐라 케이크 그거 믹스, 이거 반죽인데요. 원래 하얘야 되는데, 색깔이 네. 석류즙을 짜서 이렇게 됐어요. 위에 거는 체리. 이 케이크 안에 빵은 석류. 석류즙을 우리 아까 다 으깨가지고 즙을 짜서 만들었잖아. 근데 그 이 케이크 시트가 요것보다는 그 좀 더 비싼 크림치즈 케이크 시트가 있거든요. 치즈 케이크. 거기서 맛있어요. 훨씬 더 낫다면 작가.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어우, 됐어요, 그러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비 때문에 여기 왔다 그랬어. 근데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그거 먹는 게 낫다. 마니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크레이프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버드님, 안녕히 주무세요. 버드님, 안녕히 주무세요. 파이팅. 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캣버드님, 뜨거운 밥 드세요. 버드 니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데, 보배님이. 버드 니도. 니도. 버드 니도. 니도. 버드야, 니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맛있어 보여요? 보기에? 셋 중에? 골라보십시오, 엄마. 근데 보통은 크레이프가 가격대가 비싸서 잘 사먹기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네. 빠바에도 그거 나왔잖아요. 크레이프 케이크. 네. 아, 크레이프? 가운데가 제일 맛있어. 이동님은 가운데, 뽀로롱님은 크레이프. 아, 보기엔 가운데? 보기엔.
한 드셔보십시오. 요거트 쪽 같이 드셔야겠네. 여기. 맛있네. 아, 여기 그쪽 같이 드려보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왜 그래? 어머, 맛있는데요? 얘 이상한데? 어머! 눈에 진실이 없는데요? 선생님 눈에 진실이 안 보이는데요? 맛있는데? 이건 맛있을 수가,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약간 이 중에, 이제, 세 개 중에, 저는, 크레이프. 맛있어. 제이퍼 연기 아니죠? 근데 셋 중에 순위를 매기자면, 1, 2, 3. 1, 2, 3. 끝이야? 그만 물어봐. 진짜? 어디? 이거 옷인데? 알았어, 고마워. 뭐 이상했어? 어디? 아닌데, 안 보이던데? 그냥 옷이 접힌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옷이야. 여러분, 그 뱃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여기 다 쭈그러져요. 그만 말해요. 길게 꺼는 게 더, 길게 끄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됐어요. 요거 한 조금 먹고 먹겠습니다. 네, 좋지? 유진이, 네, 드릴게요. 근데 있잖아, 여러분. 핫케이크 가루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쵸. 응용할 수 있는 베이킹이 많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기 공룡 둘리의 그 램프 요정 할아버지 뱃두는 같아요. 아, 아기 요정 둘리의 램프 요정이 나옵니까? 덧붙인 기억이 나요? 유정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십니까? 뭘까? 네. 너무 이쁘다. 이거 틀이 너무 이쁘지 않아? 그쵸. 잘 꾸미셨습니다. 이거. 역시 나는. 마술사 같네요. 제이 마술사 같아요. 미성년자 경고, 빠른 진행. 이거는 맛있죠? 네. 오늘은 계란후라이 없어요? 옆에 있어요? 오늘 쫓겨났어요. 옆에 있어요. 틀이 어때? 이쁘지? 이거 원래 매장에서 하는 건데, 갖고 왔어, 이것도. 네. 매장에서 하는 건데요. 매장용. 원래 오늘 꺼내야 되는 건데, 오늘 안 꺼내고, 집에 와서 꺼냈어요. 집에 와서 내가 다 새로 세팅한 거야. 내일 가지고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이뻐? 이뻐요, 유정님? 근데 이거 가격은 진짜 얼마 안 해요. 저렴해, 엄청 저렴해. 네. 많이 안 들었어. 내일 가져가야죠. 아, 니 집에서 연말까지는 이거 틀어놔도 되지 않아요? 연말까지는? 두 형님이 더 이쁘셔요. 덕구찡, 예쁜 말 하네. 그러면 메뉴판이 없습니까? 뭐요? 메뉴는 할 수 있어요.
어디다가요? 옆에다 이거 내려놓으면 돼요. 아, 뒤로. 창고방에 틀이 있는데 혼자 하긴 차량. 근데 연말까지 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새해 되기 전까지 놔둬도 이쁠 것 같은데. 신년에까지 놔두요. 흰색이라서요. 아. 화면에 이쁘게 나와요? 그니까.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지? 다들 뭐. 이독이 괜찮다고? 근데 뭐, 요즘이 뭐. 정부가 정신없이 반짝이지 않았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방에 뭐 바꾼 거 모르세요? 방에 뭐요? 저희 방이요? 바뀐 거 너무 많은 듯? 그쵸. 침대는 아닌데? 땡. 이불 땡. 바뀐 거 맞죠? 벽도 바뀌었고, 트리도 바뀌었고. 자취도 바뀌고. 어, 여러분들 한 조각씩 다 나눠드리고 싶다, 진짜. 네, 오늘은 모니터 메뉴가 없어요. 네. 트리나 벽에 별 스티커 빼고. 메뉴판이 사라졌죠, 일단? 그, 메뉴판 얘기하시는 겁니까, 요정나? 개나리 원래 있었는데. 초코님 항상 까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촌님, 삼촌은 늦게 추천 눌러주시네요. 아, 그래, 이거. 맞아. 민트가 한 개 나가가지고 꽂았어요. 그전까지 빨간색이었는데. 그전에는 아니야. 하루 이틀 정도 했었고. 유정 누나. 뭐요? 유튜브 안 보셨습니까? 아, 그거 오늘 그전에 안 보였지. 가려져서 바보야 채팅창에. 유튜브는 상관없죠. 그전에 빨간색이었고 오늘 바뀐 거지. 그쵸. 아 근데 그전에 민트였대잖아요. 그전에 민트였는데. 저만 했잖아요. 빨간 거 아시면 아예 못 봤다 그거잖아요. 아 유튜브 안 보셨구나 유정님. 유튜브 보세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아닌데. 자 유정나 어제 거랑 오늘 거 봐보세요. 오늘 올린 거랑 어제 올린 거 봐보세요. 유튜브 안 보셨구나 유정님. 유튜브 보세요. 유정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거. 어떻게 요정이. 많이입니다. 저거 아니지. 많이에요. 야, 이거 알지?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이와만이 방에 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거기까지가 좋았는데. 거기까지가 좋았는데. 네. 곰찡, 술 곰찡. 그래도 우리 유정이 짱입니다. 술 많이 먹었습니까? 많이 주댕이 톡톡하네. 아, 왜 그렇게 먹어요, 자꾸? 네? 이거 안 찍었다. 이거 찍어야 되겠다. 뭐야? 단면. 그거 안 찍었어. 곰찡이 왔어? 곰찡.
오늘 거하게 한잔 했다면서. 좀 돌려서 읽어. 저. 검진 안녕. 검진 가위가위. 하이튼 아닌지. 곰찜 좋은 거 드시던데. 자, 곰찜 취했고요. 취했어요? 말 없는 겁니까? 마니님 누나 꼭 그래 해야 속이 편하지요. 나쁜. 넌 어쩌고 그러니 너는. 어? 여정 누나, 저희 매니저십니다, 어. 매니저. 유정아, 여러분들 보셨죠? 마니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니가. 유정 누나, 매니저입니다. 꼬박꼬박 챙겨보십시오. 유정이는 정신없어요. 네네. 제가 잘못했네요. 있잖아, 몰라도 있잖아. 아, 알아도 모르는 척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센스는 없어요. 마니가 잘못했습니다. 저거, 저거, 저거. 유정마, 잘못했어요. 유정님 뼛속까지 제 유정. 보라머리. 현검증 말은 못하고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 있네요. 헐. 새로 오신 분들, 자, 로기와 듀미님, 그 다음에 키키님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추천. 내가 뭐, 그만 말해. 너무 길게 말해, 유정아. 마니가 뭐라고 한 거잖아. 내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서울입니다. 키키, 캬캬, 토크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배불러 내어봤어, 근데. 서울 어디요? 저 그냥 모르는 사람이어도 가까운데 사람 보면 반갑더라. 잠깐만. 일단은 아 추천을 눌러주셨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입니다. 빵 드시고 어 배불러. 네 배불러요. 밥 한 먹어요. 배불릅니다. 저 지금 배 찼습니다. 배 차고 올리네요. 왜 그렇게 먹어줘? 이렇게 다 해서 다 올려줬는데? 네? 아버지 하나랑 올려서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먹는 거야? 또 올려요. 아.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 세팅해주세요, 제자리. 아, 문 다 닦을 겁니까? 대단해요, 곰찜. 정말 맛있는데, 꼭 항상 이런 거 먹으면, 네. 라면 먹고 싶은 생각. 맞아요. 총각 물을 하나, 칵, 칵, 칵.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브리엘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곰찜 좋아해요. 곰찜 또
또 고백하네 또. 사랑해요. 밖에 있잖소. 네네. 곰찡은 술 먹으면은 고백을 잘합니다. 취중 진담. 어머. 면허 먹고 오돌뼈 먹고 그만. 똥집 떠먹고. 아 왜요? 배불러요. 좀 굶짓말 하면 진짜 배부릅니다. 어떡하지? 추천 요즘에 내려가 또 내려갈 것 같아. 큰일 났다. 네. 몇 개입니까 오늘? 어쩔 수 없지. 추천에 민감해요. 근데 뒤에 별 하트 있잖아. 집에 라면 많지. 라면은 많은데요. 이거 근데 포스트지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보배님? 사봤나 본가? 아 누가 봐도 아 그래? 이동아 그래? 이동님 곰찡 이따 타자 그랬어. 4시 돼서 할지 클리어 타자 그랬어. 개나리 옆에 거 밑에 떠다님. 어? 와 무게가 장난 아니네 진짜. 와 너 진짜 모르는 게 바보 아님? 그냥 예쁜 색종이를 오렸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예쁜 색종이. 근데 이게 또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포스트잇 접착력이 좀 약해서. 벽에 붙지도 않아. 네. 됐어. 그만해. 네. 모자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귀여워? 우리 만나자. 형 고마. 게임으로 뒤지고 싶네. 아, 제가 그냥 미리 알고 있어서 그리 보였나봐요. 아, 그치. 먼저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봤다거나 써봤다거나. 아니었으면 몰랐을걸? 아닌가? 그쵸. 좀. 곰찡아. 색깔부터 너무나 포스트잇? 근데 안 이뻐? 이뻐 안 이뻐? 그럼 얘기해줘봐. 안 붙이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오늘만 봤을 때. 보빈 날 리하이요. 진짜 예뻐요? 이쁘다는데 뭐. 이쁘다고요. 라면 주세요. 라면! 라면! 청양고추 하나 줘봐. 청양고추. 강된장 주세요. 강된장 주세요. 아! 그러십니까? 너무 여기 기대지 마세요. 강된장 주세요. 좀 무게 좀 싣지 마세요. 진짜 드신다고요? 아, 지쳤다, 먹는데. 아니, 그래도 맛있어요. 네.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여러분.